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부터 켜야죠. 횃불이 여기 있다. 불부터 킵시다. 좀 감을 찾기 위해서 나가서 시동 걸고 불부터 일단 켜고 오겠습니다. 지금 7시 40분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좀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전기 켜고 불 켜고 버텨야죠. 이 허름한 집, 여기를 좀잘 써가면서 버티겨야 합니다. 내구도는 버틸 수 있을 만큼 돼 있는 것 같아요. 문 닫아가면서 여기 문 닫고 들어가서 여기 원래 문 없었구나. 자, 여기가 중요하죠. 이거 잘 밀어서 여기 이 세숫대야도 좀 밀고 너무 멀어. 끌어. 끌어서 일단 오늘 버티고 나면은 총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본격적인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딱안 들어오게 이렇게 이렇게 끌고 이거 잘 밀어놓고 됐어. 자, 이제 이 집에서 하룻밤을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램프가 무려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리게이트는 이렇게 짱짱합니다. 두 개가 저를 보호해 줄 거고요. 여기서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이 지나가는 걸. 탑뷰 방식의 게임이고요. 자, 지금 현재 오른쪽 위에 보면은 시간이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침 8시가 될 때까지 불빛 안에서 귀신들과 뭐 그런 거를 막아가면서 버텨야 합니다. 아침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상인이 오는데 상인한테 권총 같은 거를 좀 사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북쪽을 간다든가 그래야 돼요. 로그라이크 맞습니다. 예. 파밍을 원래 하는 게임인데 지금은 밤 시간이라서 나가지 못해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이 게임은 밤에 돌아댕기면은 습격을 당해요. 뭐 아침에 잘못 들었나? 소리 좀 켜야겠다. 들어오고 있네. 자, 방금 우리 집에 들린다. 문을 열고 뭐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와. 되게 와.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부셔? 뭐지? 겁나 세다. 잠깐만. 무기가 센가 봐. 잠시만. 오, 야. 창이다, 창. 죽어. 잠깐만. 이센 무기를 들고 왔어, 지금. 죽어. 아, 너무 리치가 길다, 이 자식. 잠깐, 죽었어, 야, 바리게이트가 풀피였는데, 그걸 두 방에 뚫어? 장난 아니네? 이제 몹세기가 세지고 있다. 자, 죽어서 일단 기절한 채로 다음날이 되었습니다. 상인이 왔고요. 일단 시체 회수부터 하겠습니다. 와, 클라스가 이제 많이 달라졌네. 바리게이트를 두 방에 뚫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다. 그냥 삽쓸 걸 그랬나봐. 시계랑 시칼? 아, 칼 던질 걸 그랬나, 그냥? 아, 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자, 어쨌든 상인이 왔는데, 포인트가 지금 몇점 있지? 거래 104 포인트. 이거를 어떻게 볼까? 권총 프레임 이걸 사야 되는데 450원이요. 그래서 저거를 벌어야 되는데 지팡이, 고기 이런 거 쓸데없는 것좀싹 팔아가지고 싹 팔아서 돈을 벌어야겠습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될라나 모르겠네. 통나무도 그냥 안 갈고 통째로 팔게요. 그 다음 빛나는 돌, 이게 중요합니다. 빛나는 돌이 비싸요. 고기 팔고. 역시 자리가 없어. 이게 또 상인의 자리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싼 것들 위주로 팔아야 그래야 좀 좋긴 한데 일단 이거 그러면 264죠? 450을 벌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는 못 썼고 몰랐었던 그 벨이라든가 자전거 벨 같은 거 있었잖아요? 오토바이 벨 그런 걸 사용하면은 저번 맵에 있었던 저번 창고에 있었던 걸 갖고 올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그것도 해야겠고, 무기, 부품, 빵. 좀 비싸 보이는 거. 일회성 권총 이거 팔아버릴까? 일회성 권총이라. 파는 것보단 쓰는 게 낫겠지, 그래도 한 발인데. 긴 총렬 됐고. 지금 우리가 총이 뭐가 있지? 없나요, 하나도? 일회성 권총 두 개. 이거 두 개를 쓰고, 갖고 와서 쓴 다음에 팔고. 이게 발사 후에는 줄어들겠죠, 아마 가치가? 그 다음에 비싼 거 찾자, 비싼 거. 비싼 거 그리고 알콜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콜이 있어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빵, 밧줄, 아, 비싼 거 없어. 거지야, 거지. 그러면은 이걸 만드는데 필요한 게긴 총렬, 이거 안 필요하니까. 어딨어? 이거. 이게 지금 아마 샷건만, 샷건은 재료가 있네? 근데 이거 단발. 이게 아마 수제가 두 발이었고, 이게 몇 발이지? 근데 이걸 제작하려면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권총이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되니까, 이걸 팔아야겠다. 팔자. 좀 아깝긴 한데, 지금 저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무기가. 왜냐면 북쪽을 조사해야 되는데, 무기가 절실해요. 그래서 저걸 팔겠습니다. 원래 팔면 안 되지만, 활력제 팔고, 약 같은 것도 있으면 팔게요, 약. 없네. 일단 이거 팔아보자. 돈 얼마 나오나 좀 보자. 예, 네, 발사회 5원대요. 맞아요. 죽으면 이게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페널티가 그템 중에 랜덤하게 떨어지는 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팔아치우고, 그 다음에 어딨냐, 이거죠? 권총 프레임. 이걸 사겠습니다. 이걸로 권총으로 가겠습니다. 좀 아까운데 작업대를 업그레이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자, 드디어 이제 권총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파밍을 좀 많이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자리 있으면 좀더 팔아보고. 자리가 아마 없었죠. 예, 한 자리, 아, 두 자리 났네요. 오케이, 그럼 지팡이 하나 팔고, 예, 아까 떨궈놓은 지팡이 이거를 팔고, 거래 요거 하나, 그 다음에 고기 세개 팔게요. 요렇게 해서 요 상태로 보냅시다. 빠이빠이. 그리고 예, 맞아요. 난이도 높은 거는 대체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 제가 이거 공략을 좀, 제가 안한 부분에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선 좀 봤거든요. 컨트롤이랑 막 그런 걸 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둘러봤는데, 공략하는 사람도 컨트롤에 있어서는 되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많이 맞고. 이게 쉬운 게임이 아니더라고, 전혀. 횃불 하나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삽과 판자와 권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권총 탄창 아마 중구경이었지? 두 개나 있네? 왜두 개나 있어? 어쨌든 갖고 가고. 요렇게 하고. 권총탄과 샷건탄 사세요. 그리고 맞아, 맞아. 팁 중에 샷건탄을 많이 모아야 된다 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디 보자. 샷건 탄화는 이게 매일 올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랑 그다음에 소구경, 이게 아마 권총 탄화인가? 아, 관형 탄창이 따로 있구나. 이게 제가 권총이 정확히 뭘 쓰는지 모르겠어요. 중구경인지 소구경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소라고 추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 일단 사고 샷건 탄화는 계속 모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좋다고 공략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구경 탄창이 두 개니까 하나 팔고 살까? 지금 돈을 썼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팔아야 돼. 뭘 팔까? 중구경 탄환이 하나 있네. 소구경 탄창, 아, 소구경 탄창도 있구나. 그럼 이렇게 두개 들고 다니자. 오케이. 자, 요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밍 갔다 오겠습니다. 인벤 탄환은 AK인데 무쓸모라서 팔아 된다. 인벤 탄환,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벤 탄환? 인벤에 있는 탄환? 아, 이 중구경, 이게 AK용이라고. 무쓸모라고. 이건 써도 된다고? 이거, 맞죠? 맞는 말이죠? 이게 방송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해요. 일단, 이따 팔겠습니다, 이따. 이제 출발할 거고. 발전기 끄고, 가솔린 냅두고.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쪽으로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쪽? 이제 총도 있겠다. 북쪽으로 갑시다. 가자. 갑니다. 8시구요, 아침. 제가 오늘 한번 이 게임을 클리어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공략이랑 막 컨트롤 영상을 보니까 총이 짱이더라고, 역시. 배틀라이트. 그리고 또 사면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그 손전등, 군용 손전등이 좋더라고요. 여기는 시체 제가 다 죽였고 다 뒤진 것들이기 때문에 볼 필요 없죠. 괜히 또 건드렸다 터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건들지 말고 북쪽으로 갑니다. 다 이미 해결했습니다, 저거. 북쪽에 가서 그 이상 괴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잡고 그 다음에 북쪽 조사를 해야 돼요. 거친 숨소리. 이쪽 지역의 퀘스트는 대략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저는 저번에 그 아름다운 여인의 열쇠를 늑대에게 줬잖아요. 근데 그게 늑대에게 주는 게 아니고, 트랙터 소년이랑 그 다음에 그 파밍, 여기 이 사일로, 여기 이 소년, 그렇게 둘한테 줄수 있더라고요. 사일로 소년이 트랙터 소년이긴 한데 어쨌든 그거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전 이게 늑대한테 준 루트입니다, 현재. 지금 개소리 들렸죠? 개한 마리 잡고 가고 싶은데 오늘의 약간
감을 되찾는 느낌으로 개한 마리 잡고 가고 싶은데 안 보이네. 좋아. 자, 북쪽 갑니다. 이 게임이 조금 불만이 있다면은 이 지도를 여기 오른쪽 아래나 그런 데다가 좀 투명하게, 반투명하게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 얘네들이 진짜 더럽게 어려운데 쟤네 잡을 때총 쏴야 합니다. 자, 이제 조사합시다. 여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북쪽 지역이 이 챕터 1을 끝내기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겠죠. 찾아보겠습니다. 에, 미니맵 같이, 그니까. 그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일단 이 게임의 중요한 건 총입니다, 총. 그리고 퀘스트를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할 것. 이 집이 소름 끼치는 집이죠? 예, 소름이 끼칩니다, 여긴. 여기는 아마 제가 다 처리를 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볼게요. 아, 맞아. 열쇠가 없었지. 발전기. 이렇게 하면 안쪽 보일라나? 안 보이네. 이 집에 뭔가 있는데, 열쇠가 없어, 열쇠가. 자, 빠따 들고 댕기고, 창문으로 침입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아, 여기는 사일로 루트. 알겠습니다. 너무 다 가르쳐 주지 마세요. 그냥 살짝만. 그냥 게임의 팁 정도만. 이게 또 스포가 되면 재미없으니까. 저기가 사일로를 타서 저번에 그 꼬마애가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주고 싶다. 자기한테 열쇠를 가져와라. 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늑대한테 줬거든요. 늑대 루트를 탔는데, 사일로를 타면 갈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오, 깜짝이야. 잠만요. 이게 아닌데? 잠깐만요. 러너 써. 아, 잠깐만. 총 바꿔, 총. 아, 개까지 쏠렸어. 아! 아, 다 썼어, 벌써? 잠깐만, 벌써 다 썼어? 잠깐만, 두 마리는 안 된단 말이야. 아, 근데 잠깐만. 한 마리만 몰라도. 두 마리는 안 돼. 사람 살려. 잠깐만, 사람 살려. 잠시만. 안 따라온다. 살았다. 아, 붕대. 갖고 왔나? 한 개는 있지. 어, 한개 쓰자. 자, 총알. 이 권총이 약하구나,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이 약하구나. 붕대 쓰고. 삽으로 잡아야지, 이제. 삽이 최고더라고요. 보니까. 식칼 좀 던져볼까? 그래, 식칼. 아, 야, 뭐야. 또 있어. 오케이. 식칼 한 방. 챙기고. 이게 박히는구나, 칼이. 좋아요. 아, 근데 박히면은 다시 또 인벤으로 돌아가네. 이거 되게 불편하네. 그 다음에, 삽을 1번에 달아야겠다. 삽 1번, 요렇게 하자. 자, 아까 그 녀석들, 일단 칼 들고, 어딨어? 아까 그 빨간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잡기 어려운데, 잡아놔야 돼요. 파밍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잡아놔야 되니까. 오케이. 됐어. 칼 최고네, 이거. 칼 좋은데. 이렇게 얻을 때마다 인벤토리로 다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만 제외하면 최고인데. 자, 한 마리 처리했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삽 들고 다니자. 이 게임은 붕대가 많아야겠더라고요. 역시나 공략 영상을 보니까 붕대를 되게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유독성 버섯. 챙기고, 여기도 마찬가지. 버섯. 이상한 버섯을 얻어줘야. 그래야 나중에 스킬을 찍을 수 있겠죠? 돌아댕기면서 계속해서 탐색을 하겠습니다. 전 지금까지는 붕대를 한개 또는 두 개만, 약한 거두개 또는 한개막 그렇게만 갖고 댕겼었는데
플레이할 때 보니까 붕대가 많아야겠더라고요. 지금 책상에서 만들 순 없죠? 헝겊이 없으니까. 돌아댕기면서 헝겊을 얻으면은 붕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못 가봤었던 미지의 영역을 좀 둘러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데도 뒤져보고, 좀 쉬어가면서, 찬찬히. 요런데 나무 사이에 헝겊 같은 거 없을라나? 못은 또 나중에 막 수리하고 그럴 때 필요하니까 챙겨줍니다. 근데 총이 너무 좀. 저 아마 권총도 수리 못하는 거죠? 잠깐만. 아닌가? 이건 될것 같다. 이건 왠지 수리가 될것 같아. 가치가 아직 200이 있네. 아, 권총을 장전한, 그런 거예요? 잠깐만. 제가 권총을 처음 써봤거든요. 일회성이라든가 샷건 막 그런 것만 써봤는데. 해보자. 뭐 어떻게 하는 거지? 1번. 왼쪽 키도 아니고. 알키, 아. 알. 어우, 쩐다. 와, 이렇게 하는 거. 아, 고맙습니다. 이제 좀 알겠네. 이 게임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이건. 이런 건 필요해. 이런 팁은 필요해. 근데 생각보다 권총이 많이 약해서, 그래서 샷건을 모으는구나. 권총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약하네요. 써보니까. 샷건을 모으는 이유를 알겠어, 탄환을. 자, 사냥꾼의 집. 여기도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사냥꾼의 집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인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뭐냐? 뭐야? 모임? 방금 모임? 오, 뭐야, 계좌, 오, 개. 죽어. 날라. 야. 잠깐만. 내 칼. 내 칼. 시칼. 아, 내 시칼. 내 칼. 돌려줘. 아, 안 돼. 총, 총, 총. 아, 총, 총, 총. 아, 네. 내 아까운 총. 자, 고기. 아, 시칼이 빗나갔어요. 젠장. 일단 시칼부터 주워오자. 좋습니다. 사실 안 좋습니다. 시칼 이상한 데 꽂혔어. 제대로 주워지지도 않아. 자, 시칼이 이게 세긴 센데 조준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어렵네. 그리고 횃불이 문제입니다. 지금 횃불이 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아, 손상된 발전기, 그리고 왔었던 곳이고 개가 한 마리 들어있었어서 그래서 당황했네. 일론 들어갈 수 없고요. 다른 데 있구나. 창문이 있을 텐데 여기다 옥제문. 뭐야, 방금 또 개소리 들렸다? 어디야? 뭐야, 죽었어? 아, 뭐야? 헐. HP가 하나밖에 없었나? 아우씨, 뭐지? 자, 이왕 죽은 김에, 이건 제가 준비를 좀 많이 안 해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고, 죽은 김에 붕대 좀 많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붕대를 되게 안 만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붕대 하나. 돌아댕길 때 붕대가, 아, 그리고 알콜이 없네요, 제가. 이건 문제인데, 알콜은 있어야 되는데, 알콜은 배 있을 때도 있어야 되고,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 붕대를 한 개밖에 추가를 못했네요. 이러면 좀안 되는데. 붕대 한 개라. 그리고 탄창이 아까 그거 한 개밖에 없죠. 이거 나중에 팔고. 자, 다음에 오면은 살게 딱딱 정해졌네요. 살게딱 보이네요. 그리고 이상한 버섯 써서 랩업 준비 좀 하고. 좋습니다. 아, 예, 생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온 김에, 맞아, 저 수리할 수 있나 좀 보자. 일단 칼 되나? 아, 없고. 이건 권총은 장전이었고. 그 다음에 횃불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횃불과 이템 세팅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서 나무 넣고 삽이랑 횃불 하나 다쓸 거고. 아, 근데 붕대가 이게, 아, 이게 걱정인데. 저안될 텐데 저러면. 그리고 총이 이게 지금 이렇게밖에 안 남았으니까 뭐 대비를 할게 필요한데.
안 되겠다. 그냥 삽으로 일단 버텨야겠다. 자, 기습을 당하기는 쉽지만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저걸 잡을 수 있거든요. 방금 같은 경우는 불의의 급습을 당해서 죽었지만 이미 저기에 있다는 걸 대비하고 바로 꺼졌네? 삽을 장전해서 그 삽으로 잡는 거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일단 시체 회수하고 저 집 청소하고 고르고 올게요. 가자. 아, 오늘은 총을 쓰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자. 뭐냐? 야, 깜짝이야. 야. 야, 너 뭐냐? 잠깐만, 잠시만. 야, 칼이랑 이런 거 쓰긴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 기다려봐. 야. 아니, 나한테 돌 던지지 마라. 야, 그러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이 자식이 죽을라고. 뭐야, 한 마리 더 있어? 얘 뭐, 창? 이 자식아. 아직까지 살아남은 원시인들이 좀 있었네요. 헝겊 좋습니다. 이런 걸로 붕대를 만들기 위해서 모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리고, 횃불 좀 들고. 키모드 잊지 마시고 마우스 중앙키 활용하세요. 예, 그래야죠. 그건 이제 제가 좀 공략 영상을 좀 보면서 역시나 아까 말했던 대로 제가 진행을 하지 않은 그런 루트 말고 진행을 한 부분에 한해서 그런 걸 좀 보면서 방법을 익혀왔습니다. 오늘 컨트롤법을 조금 익혀왔습니다. 그죠? GTA 옛날 버전 같죠? 약간 느낌이 그래요, 진짜. 전 이게 탑뷰가 아니었으면 더 괜찮은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맞아, 이 게임 좀 사연이 있는 게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스팀에서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불법이 아닌 루트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게임이 사연이 찾아보니까 해커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해커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해커들이 이 게임의 키를 무한 생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 저가에 판매하고 그래서 수익을 올리고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게임 개발자들이 상의한 끝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게임을 무료로 풀자 라고 해서 개발자들이 직접 배포하는 토렌트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여러분들이 무료로 불법이 아닌 공식 루트로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보시면서 재밌어 보이는 뭐 그런 분들은 참고하시고 나중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개발자들이 밝힌 사연과 막 그런 게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이건 뭐지? 집터 같은 게 있었나 여기? 아, 요거구나.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인데? 한번 찾아보자. 사람 아니잖아. 이거 뭐야, 사람처럼 생겼어. 이거는 톱 원래 쓰던 데일 테고 그냥 폐허인가봐요, 폐허. 자, 문제는 지금 5시 48분이라는 건데 제가 지금 위에서 버틸 수 있는 지역을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발전기 켜고 버틸 수 있는지 집을 못 찾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루 그냥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저거를 회수한 다음에 싸울 생각 하지 말고 바로 돌아오든가 아니면 오늘 그냥 포기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 뭐가 이렇게 넓어? 뭐야, 길 잘못 들었나봐 나. 이건 제가 볼 때는 그냥 다음날을 노려야 되는 각이에요. 이거 뭐야, 들어와. 처리해야 돼. 여기 상자 있다. 저기 개 있다, 개. 잠시만 있어봐. 삽 안 들었단 말이야 나. 잠깐만 무기 좀 들자. 야, 자, 이런 애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쉬운데 방심한 틈에 공격을 하면 좀 그렇죠. 아, 락핏 있나요? 락핏이 아쉽게도 제가 원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떨궜거든요.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는 더 있기는 위험할 것 같고 일단 이 위 북쪽을 탐색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이 잡몹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야 되고 줄여놔야, 그래야 사냥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탐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몹 하나 잡았다 그런 걸로 생각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갔다. 여기도 분명 제가 정찰이 안된곳 중에, 상자 또 있네. 아, 안된곳 중에 발전기 켜고 버틸 수 있는 데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직 몰라요, 어딘지. 그래서 일단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가자. 인벤 업글 더 가능해요. 근데 업글 하는 아이템이 450원이에요. 그리고 없어요. 돈도 없고, 템도 없고. 그래서 두 칸까지는 업그레이드 했는데, 아직은 무리입니다. 좀더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듭니다. 돼지 농장을 옆으로, 왼쪽으로 쭉 지나가서, 한번 버티도록. 아, 여기 또 있네. 야, 라피스 썬데가 되게 많다. 이게 제가 좀 잘못한 게 뭐냐면은, 당연하게도 공략을 몰랐기 때문에, 막 사지 말아야 될 거, 그런 걸 쓸데없는 걸산게 되게 많아요. 그 공략 같은 거 보니까, 뭐야, 거대한 구멍? 오, 하나 더 찾았다, 지도. 어쨌든, 공략을 보니까 그런 걸안 사고 돈을 착실히 모아가지고, 무조건 그냥, 총 재료 같은 거에 투자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씨. 독버섯 밟았다. 저도 그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삽질하는 게 이게 또 하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자,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아직 시간 있습니다. 30분씩이나 남아 있어서 괜찮아요. 길만 안 잃으면은 그냥 무사히 돌아와서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길을 잃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저 왠지 길을 잃은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여기 어디야? 길을 잃었다. 거의 다 왔다. 그래도 거의 다 왔어. 좀만 더 가면 돼. 아, 잠깐만, 그러지 말자. 매너 게임 하자. 지금 나 바빠. 잠깐만. 잠깐만, 여기 어디야? 아, 잠깐만. 야, 매너 하자, 얘들아. 뭐야? 잠깐만. 좀, 진정 좀 해봐. 아이, 독버섯, 독버섯. 우리 집 어딨어, 집? 잠깐만, 얘들아, 아, 야, 씨. 얘들아.